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30년 가까이 검찰 생활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며칠 사이에 다양한 국정 주요 분야에서 압도적인 이슈 창출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제 갓 정치 행보를 시작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인맥이 넓은 편이지만 현재 그의 상황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비서도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그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확실한 전국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새로운 이슈로 확장해가는 상황은 그의 동물적인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엔 헌법과 검찰청법 테두리 내에서 문정권의 탄압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그는 검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수사권 박탈 추진 등으로 강도가 극한으로 치닫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권의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부패완판, 즉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로 깔끔하게 맞대응하는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표를 내기 전 단기 필마로 정권의 부당한 시도에 맞서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사표를 낸 이후 상황은 정권이 중수청 설치와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을 멈추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국 이슈를 창출하는 파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의 최대 치부이자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투기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함으로써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조선일보 등과 인터뷰에서 LH 투기 사태를 공적 정보의 도둑질, 망국 범죄로 규정하면서 여야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대대적으로 수사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로 두 가지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헌법과 검찰청법 테두리에 머물던 자신의 이슈를 민생과 관련된 민감 사안인 부동산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고 또 하나는 현 정권이 강행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당연히 나서야 할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인터뷰 후에 정의당도 또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투기 수사에 검찰을 투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국이나 기타 친정권 정치인들이 윤 전 총장의 지적에 대해 한마디 대꾸를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하고 시의적절했는지 역으로 잘 보여줍니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발표된 세 번의 여론조사에서 그는 모두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단기 필마 상태지만 그가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근심거리가 된 LH 투기 사태 국면에서 이슈를 주도하는 능력을 보여준 윤 전 총장의 능력 발휘는 계속됐습니다. 10일 세계일보와 그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윤 전 총장은 여기서 또 한 차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확대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 조작이며 청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 처한 현실의 이슈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청년의 문제, 공정의 문제, 나라 미래의 문제를 끌어낸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평소 그의 철학이 거기까지 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부실한 투기 대처와 변명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의 모습과 대비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신선한 문제제기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공정 사회가 드러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으로선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적입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의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문정권 하에서 우리 사회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젊은이의 힘든 삶과 불안한 미래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그 발언을 하기 위해 작심하고 한 인터뷰라는 것이 확인돼 그의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다양한 문제 제기 능력이 돋보입니다. 최근에 그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언론을 자기 페이스대로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돋보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자제해 왔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헌법과 법치수호 영역에서 시작된 정권과의 그의 싸움은 그가 사퇴할 무렵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를 위한 투쟁 의지로 나타났고 사퇴 후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로 확장됐고 이어 젊은이와 미래 그리고 문정권 하에 불공정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슈가 확장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최초로 공개에 발의된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한 국정감사장에서였습니다. 그는 당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상부의 외압을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상 폭로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일약 국감장 수타가 됐는데 그 후 그가 정치권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좌천된 곳에서 묵묵히 검사 생활에 임한 것을 보면 수타가 되려고 의도해서 폭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천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기질이 당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이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장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발언을 해 발언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의 동물적 감각은 이미 그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지지도에서 단숨에 1위로 오르면서 앞으로 그의 발언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내고 선점하는 능력은 결국 정책 창출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현재 사무실도 따로 없고 또 비서도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치 행보에 필요한 진영을 서서히 갖춰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정치적 파괴력은 더욱 강화돼 나타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과 문정권이 문 전 총장의 각오할 능력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